그래서 어제 진짜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. 심지어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몇 명 없다던데. 잠깐만, 진짜 대박이지 않냐? 야, 근데 나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 뭐래? 그걸 네가 알지 왜 나한테 물어? 아, 나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근데 넌 왜 몰라? 너 여태 내 얘기 안 들었어? 응. 아, 개답답하네. 이럴 때 알지? 뭐 기억 안 날 때 개답답한 거 알지. 근데 너 방금 진짜 무슨 얘기했더라? 뭐 깜짝 놀란 그런 얘기하지 않았었나? 놀란? 뭐 누구 놀란 그런 거 얘기했었나? 손님,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방금 나 뭔 얘기하고 있었지? 아까 거 말고 방금 무슨 말했더라? 미친놈이냐 너? 아니, 아, 생각날 것 같은데. 그거 알지? 잡힐 듯하면서 잡히지 않는. 네 목숨이 끊어질 듯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건 알겠어. 아, 개답답하네. 아, 맞다! 나 아까 거 기억 안 나서 답답해하고 있었지, 참! 증신. 이제 처음에 무슨 말했는지만 알면 되겠네. 아, 진짜 뭐지? 야! 엄마, 깜짝이야! 여기 벌레 있어요! 어, 죄송합니다. 얼른 치워드릴게요. 아, 존나 깜짝 놀랐네. 어? 맞아! 나 무슨 깜짝 놀란 얘기하고 있었잖아! 그래, 그래서 논란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던 것 같다. 맞아! 그래서 무슨 논란이었지? 크리스토퍼 논란? 우리 인터스텔라 얘기했나? 그건 뭔 개소리야 또! 야, 안 궁금하니까 그냥 다른 얘기하자. 아이, 안 돼! 나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고! 널 보고 있는 내가 먼저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? 까또! 야, 근데 우리 뭔 말하고 있었냐? 나 간다. 아니, 아니, 장난 아니야! 나 진짜 기억 안 나! 오늘 왜 이러지? 좀 심한데? 심하게 맞을래? 일단... 내가 거기까진 기억나거든? 어디까진데? 나 간다? 금붕어니? 아이, 정말 답답해서 못 들어 죽겠네! 그쪽이 처음에 얘기하다가 까먹어서 개답답해했던 걸 까먹었다가 그걸 스스로 개답답해하면서 개답답해했던 걸 기억한 다음 이제 처음에 무슨 말했는지만 알면 되겠다고 좋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맞다 나 깜짝 놀란 얘기하고 있었지라고 한 다음 깜짝 놀란 얘기했던 것 같다니까 크리스토퍼 놀란? 이 지랄한 다음 인터스텔라 얘기한 거 아니냐고 뇌절했더니 저 사람이 안 궁금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얘기하다니까 이 새끼가 눈치도 없지 아니다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선언하자 그걸 듣고 화가 난 저 사람이 그러다가 널 보는 내가 먼저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라면서 반박하는데 너 새끼가 그 와중에 눈치도 없이 카톡을 한 다음 기억을 잃은 상황이잖아요. 아 뭐야 남의 얘기는 왜 엿듣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. 하긴 답답해서 나서긴 했지만 남의 얘기를 몰래 들은 건 예의 없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존나 어이없네 진짜. 야,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 이 미친놈아!